안녕하세요. 그림큐브입니다. 어느덧 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월 한달 동안 블랙 저널을 사용해 보니까 무엇보다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저의 2월달 블랙 저널 역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2월 표지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종이가 얇아서 울더군요. 그래서 수채화용 종이에 그려서 오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꼭 해야 할 목표와 집중할 것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에는 2월 달력과 중요한 일들을 메모하는 메모란을 넣었고요. 다음 장에는 주간 일정을 넣었습니다. 날짜를 표시하고 다음 장부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2월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목차 안에 2월 시작 페이지를 적습니다. 정말 간단한 저한테 꼭 맞는 2월의 블랙 저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